도내 자치단체 정보 시스템에서 개인정보가 줄줄 새고 있었던 것이 정부 합동감사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도내 모든 자치단체가 보안에 문제가 있었고 청주시를 포함해 4개 자치단체는 기관 경고까지 받았습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지난해 2월 청주시에서 운영하는 공개 서버가 가짜 카드 결제 피싱 사이트로 이용됐습니다. 사이버 공격을 한 해커가 악성 파일을 심어 2주간 개인정보 89건을 탈취한 것입니다. 청주시는 경찰과 국정원의 통보를 받고서야 해당 사이트를 웹서버에서 차단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최근 청주시 정보시스템 61개를 대상으로 해킹 진단과 점검을 벌인 결과 141건의 공격 흔적을 찾아냈습니다. 시스템 권한 획득이 61건으로 가장 많았고 정보 유출 22건, 악성 코드 21건, 비인가 접근, 홈페이지 변조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서버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방화벽 설치 같은 보안 관리도 미흡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청주시를 비롯한 음성군과 증평군, 제천시 등 4개 군이 기관 경고를 받았습니다. 청주시뿐만 아니라 충청북도를 포함한 도내 자치단체 모두 사이버 공격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충청북도와 충주시 나머지 6개 군은 방화벽 등을 운영하면서 보안 장비 차단 규칙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또 자치단체별로 1년 넘게 9만 건이 넘는 유해 IP를 등록하지 않았습니다. 정보가 누출되지 않도록 시민들에 대한 정보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행정사무 감사 때 심도 있게 좀 검토해서. 도내 시군의회는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진상 파악에 나서는 한편 보안 교육 강화 등을 제도화할 방침입니다. CJB 장원석입니다.